달기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기핑장인데요. 엄마가 이 화분에다가 메비우스 군생을 분갈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화분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진짜 대품 화분이거든요. 오, 마사, 우리 이렇게 굵은 마사가 있었네. 조금밖에 없어? 저희 엄마 깔망 사이즈, 간당간당하게. 요거는 알랭이가 제일 큰 사이즈 마사. 그거 넣어보러? 그려. 그려. 이거는 우리 꽃그릇에서 제가 언박싱. 어머, 진짜 가벼워. 무게가 엄청 가벼워. 뭔지. 이렇게 좀 하고요. 자차하는 거죠? 좀더 넣어. 허가 다 어떻게 감당해? 그래, 맞아. 팍 넣어버려. 오, 야, 이럴 때는 펄라이트랑 휴가토가 아쉽다니까. 있어? 그러면 그거 넣자. 별로 완전 아니, 아뭘 빼? 이제 또 이제 안 빼고 그냥 해야지. 이거 완전 애기들 초코볼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제 그 스폰지 같죠? 스폰지 이렇게 가벼워요. 무게가 엄청 가볍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화분들은 한번 분갈이를 하면 자리를 많이 옮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 펄라이트도 가벼운 배수 펄라이트도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쟤도 메비우스 금도 엄청 그 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도 흙이 좀 필요하지. 한번 볼까요? 저희 엄마가 이거 분갈이하고 싶은데 저기 뭐야 메비우스 금을 빨리 분갈이해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화분이 없어갖고 계속 하다가 이게 단지다육이에 갔더니 이 대품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자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죠. 이게 꼭 옛날 그왜 우리 문고리 그 문고리를 딱 연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대품 화분이 있어서 안성맞춤. 그래서 메비우스 군생을 분갈이를 이 화분에다 해주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는 기본적으로 분갈이를 빨리 해야 그 다육이가 그 화분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분갈이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직경이 뭐 거의 한 28cm 정도 되는 큰 화분이고요. 얼굴이 다섯 개나 있는 메비우스 금 군생입니다. 뭐 메비우스는 금이라고 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 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뿌릴 것이요? 이거? 이거? 자. 이거 빼겠어. 흙이 딱딱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 살이 걷지? 그치. 한 몸이지. 한 몸인데 떨어져 봐봐. 세상에, 물 주었는데도 이러네. 와, 대박! 엄마 엄청 신경 써서 키웠네. 비싼 것인데 그럼. 그치, 비싼 몸인데 귀한 몸이라서. 뭐죠? 저거 그거. 그거. 자, 삼지창. 엄마는 분갈이할 때 뿌리 다 띄어? 좀 길면 띄지. 길면 띄어? 그래 새뿌리 받아갖고 오래 살아. 거기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 야, 잘해. 흩어지가지고 너도 나도 잡으래. 잠깐만요. 지금 펄라이트 위에다가 우리 이 메비우스 금을 이렇게 올려놓고, 왜냐면, 자, 이걸 제가 나중에 영상에 송출해드리겠지만은, 아, 이미 영상이 송출됐을 수도 있어요. 프리티다육 사장님한테 배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엄마도 저처럼 똑같이 다육이를 붙잡고 이 하엽을 띄고 흙을 털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잡고 있던 거기만 힘을 주고 있으니까 무게를 못 받는 다른 이제 자구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얼굴에 묻는 이 펄라이트에 이 들어가는 이 흙들 어차피 저 펄라이트 다시 다쓸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댔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자구 떨어지는 것보다는 저도 이렇게 어디 새끼는 안 나오고 있겠지? 없어. 할때 제일 난감한 게 새끼 있을 때야. 맞아. 그치?
엄마는 근데 큰 거 분갈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조만조만한 거. 아니 이렇게 큰 거 처음 하잖아. 엄마도 이렇게 큰 거 처음 해? 언제 우리가 이거 큰 거 해봤어? 그치 큰 거를 산 적이 없는데. 볼까요? 이 뿌리 끝에 흙을 최대한 다 털어내야 돼. 그래야지 새 뿌리가 잘 나와. 맞아. 근데 이곳은 엔키고 데키고 한 것도 없어. 신경 써서 심었구만. 왜냐면 우리들은 뿌리가 사이에 엔키고 저기 오는데. 그러니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나 봐. 이렇게 블로워로 엄마 이렇게 좀 부를까? 이렇게 하니까 좋네. 오, 예. 오. 자, 저는 뽕뽕인데 엄마는 에어블로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할게. 오. 되게 좋다. 이렇게 엄마도 이런 모드는 되지 알거든. 오, 이게 애견 그 드라이기는 아니지만 대박. 신박하게. 자, 마른 잎들을 떼어냅니다. 엄마 아침에 키핑장 몇 시에 와요? 여기 오면 엄마 10시 24시... 40분 그리고 아니면 몇 시에 11시 가? 그럼 4시 20분 차 여기서 타면은 막차 4시 20분 막차 집에 가면 차 빨리 가면 6시 아니면 그러니까요 6시 반 나 다른 저기 공무원 출근한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매니언이라 맨날 그런대요. 시금치 공장에 가서 시금치 단을 묶고도 돈을 번다. 근데 엄마 여기 다니니까 재밌잖아. 키핑장 오면. 그건 니만 재밌지. 뭐 재미, 나 재미로. 재미로 오는 거 아니었어? 별로 재미로 오는 것은 아니야. 그냥 그럼,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거야?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혼자 맨날 이거 찾아보면 뭐가 되나. 진짜? 마른 잎을 깨끗이 띄워봅니다. 큰 거 좀 힘이 질 되냐? 이거? 그러니까 힘이 좀 네, 안 돼. 이거 주방용품이에요. 이게 치우고 좋아 이게. 참 나는 만져지더라고 큰 거. 이 참 이 핀셋도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달라. 여기 보러 가. 응? 여기? 여기 마른 잎 하나 있어. 다시 비켜. 엄마 비켜. 됐나? 오, 뿌리? 그러게. 뿌리 엄마 괜찮은 거 아니야? 완전 애기, 완전. 애기 뿌리 같아. 이제 막 난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자, 여기다 이제 흙을 채워보세요. 오, 엄마 배양토 완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이거 밭이거든요? 세상에, 이 밭에다 배양토를 이렇게. 엄마 그걸 어느 세월에. 자. 가물에 대자. 어머, 내 저기. 뭐? 흙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꼭 쌀 쓰는 쌀 퍼먹는 거 같지 않아 엄마? 아, 쌀 퍼먹는 거보다 더 빨리 더 해프지. 이거 씹어 없어 이제 엄마 이거 먹고. 또 배 아파야지. 또 흙 사러 가야 돼.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대품을 분갈이 하면 흙이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어떻게? 여기다 앉혀 볼까 이제? 여기다 해서 탕. 이제 해보자. 자 이제 저쪽에다 앉혀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아이고. 자, 애기들 보호하사.
이거 다 걸치는 거 큰 거 큰 거 두 개 이렇게. 오케이. 자. 자. 풀어주겠는데?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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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그냥 해. 그냥 둬. 사이사이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 어머, 세상에 폴라이트도 없네. 원래 이렇게 하면 폴라이트가 싹싹 껴있는데 폴라이트도 안 껴있다고. 웬일이야. 좋다. 불어도 말라가지고. 자,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프리티다 사장님 가르쳐줬어. 이렇게 이렇게 대풍 군생은 손으로 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떨어진다고. 떨어지 아니 저기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괜찮은데 저기서 어째서 떨어지지. 내가 이렇게 군생 저기 분갈이 해보면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 맞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최대한 그래도 붙어 있게 하려면 그냥. 자, 흙을 사이사이. 오래오래 살 거니까. 맛있는 흙 먹으라고 제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 거의 흙하고 무게를 하면은 15kg는 될 것 같아. 15kg가 뭐여. 화분 자체도 무겁고. 20kg는 되려나? 흙에 지금 한 10kg 댕기 들어가는데. 10kg? 단지네 거, 그니까 20kg야? 10kg. 10kg는 뭐, 그냥 반 댕기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 진짜 엄마 거 저기 쌀, 저기 흙장고 완전 훅 줄었네. 어디가 깊은 거고.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좀 밀어 넣어야 할 거네. 맞아. 밑에다 그냥 밀어 넣으면 되지 뭐. 좀 밀어 넣어보면. 손주들한테 하는 그 아이고 이뻐라 리액션이야. 뭐 저 엄마 지금 그 가끔가다 엄마가 우리 애기들은 엄마 없네 그지꼴이다 그래갖고 나는 우리 애들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베란다 애들 다 아이고들 말하는 거야. 속에다 미렁미렁 넣고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 거야? 맛있는 거 좀 사줘봐. 우리 낙지 먹으러 갈래 엄마? 엄마 낙지 엄마 낙지 매워서 못 먹잖아. 어디가 있어? 여기 가까워. 안 먹을 게 있잖아. 같이 조금 그럴까? 이거 하고 가서 밥 먹자. 아니면은 엄마 뭐 칼국수 먹어도 돼. 어디가 있어 칼국수? 뭐 검색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럼. 근데, 왜 여유가, 여기는 여유가 있고, 여기는 좁지? 엄마, 화분이 봐봐. 위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타원형이야. 응, 괜찮아. 여기도 좀 저긴데? 에이, 움직이지 말자, 이제. 우리, 앵간하면. 움직이지 말자. 우리 그 블랙잭이 약간 삐뚤어진, 그 엄마가 심은 거야. 사장님이 심어준 거 아니고, 왜 사장님한테 심었지? 안 심었어. 그 큰 데가 하나, 그거 안 심었거든? 내가 심었나? 그죠. 내가 심었나? 그건 심어. 나는 그렇게는 안 심었어. 얼마나. 맨 처음에, 저기 오면 나는 다시 빼갖고 심지. 어차피 한번 심는 건데. 언제 또 심겠다고. 근데, 그럼 저 삐딱하게 심은 거 내가 심었나? 그죠. 뭐든지 넌 삐딱하게 잘 심잖아. 맞아. 이제 여기다가. 아, 저기 또 저렇게. 오, 만든데? 아주 성공적이야. 우리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 처음 했는데. 오. 게다가 얼굴 하나짜리는 좀 더 쉬운데, 이렇게 군생은 좀 더 어렵잖아. 얘는 메비우스 금 군생이고요. 이거 꽃나래 다육에서, 꽃나래 다육의 메비우스 금 군생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꽃나래 다육 사장님께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다육이에요. 오. 아, 이 짝으로 조금만 봤으면 못 보는데. 아니, 너는 그렇게 보면서 못 있나. 괜찮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엄마, 이쪽으로 새끼가 더 나올 거야. 그럴까? 밀어 넣어야 돼. 밀어 넣어야 뿌리가 공중으로 안 나와.
엄마 올 봄에 분갈이 많이 할 거지? 엄청 해야지. 이거 피서 좀 커, 키운 건 대품으로 키울 건 키우고 좀 작은 건 오래 된 것은 어차피 가려줘야 돼. 그치. 오래된 것도 갈아야 되고. 자. 이쁘다. 이쁘다. 이제 이름표만 꽂으면 되겠네. 이름표 어디 있죠? 안 써봤잖아. 써? 내가 써서 꽂아놨는데? 이건가? 네. 자, 여기 있다. 뷰스. 흔들흔들 하지도 않아. 짱짱해. 많이 크기 엄마 이렇게 많이 돼. 얘가. 뿌리도. 뿌리도 좀 많이 남겨놨으니까. 대박! 우리 그거 향기 나는 걸로 칙칙 스프레이를 좀 해서 거기 저기 큰 거 갖고 물로 해 살짝만 가육경을 뿌려서 냄새도 좋다. 자, 이렇게 메비우스 금 분갈이 마쳤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우리 짝꿍이 들어서 옮겨줬어요. 메비우스 금 분갈이 마쳤고요. 제가 스프레이까지 해서 얼굴 깨끗하게 분갈이 끝나고 나서도 에어블로우로 한 번씩 불어줘서 있는 먼지들 털어냈는데 요 마사에 껴있는 이 먼지들도 에어블로우로 하니까 살짝 날아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쪼기 사이에 펄라이트 하나 껴있네요. 자, 이렇게 메비우스 금 엄마랑 저랑 이렇게 큰 대품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직경이 아마 한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거 처음 키워보고 분갈이도 처음 해서 봤어요. 엄마 여기 어디 있냐? 일로 와봐. 여기. 마지막 플라이트까지 다 떼내고 이제 요 녀석들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꺼내래 다육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자, 잘 키워보겠습니다. 단지네 다육 사장님 잘 보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찰떡궁합으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